아, 근데 살짝 저희가 지금 대기실에서 봤는데 네. 주간 아이돌을 통해서 처음 데뷔하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스타의 반열에 오르겠다. 이런 네. 야심작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친구들 스스로는 비스트의 아성을 넘겠다. 아, 비스트 팬데. 네, 제2의 빅뱅으로 가겠다. 아. 네, 그런 다부진 목표를 네.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에요. 어떤 친구들인지 정보가 전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네. 주간 아이돌 보통 오는 아이돌들은 다 익숙한 친구들인데 네. 전혀 생전 진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라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두 MC를 당황케 만든 네. 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룹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아, 하는 진짜. 친구들입니다. 네, 만나보겠습니다. 빅뿅!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딱 쓰고 여기 저 좀 서줄래요? 네. 여기 형 형 떨떨떨떨 좀 해줘. 아 신인들이라 여기 처음 있어요. 여기 처음이에요. 처음. 자 인사드릴까요? 자 갑니다. 자 우리 저희 여러분 올라. 우리는 빅뱅입니다. 빅뱅입니다. 저기 이 인사 누가 짜줬어요? 회사에서 시켰어요? 저희 프로듀서 분들이 영상만 진짜 독특하다. 진짜 그 친구를 한번 만나고 싶네요. 제 정신으로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빅뱅인데 어떤 뜻입니까? 네. 우선 절대로 뭐 빅뱅 요즘 유명하신 그 빅뱅 선배님들의 이름을 모방한 건 절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빅병 말 그대로 큰 병 안에 있는 큰 병. 네. 아 모든 것을 담겠다. 네. 빅병. 네. 아. 아 이제 좀 이렇게 하긴. 되게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름도 그렇고. 저희 이름도 개개인마다 띄우는데. 아, 한번 이름을 좀 들어볼까요? 네. 왕콩은 어떤 뜻입니까? 저는 원래 이름 성은 왕이고. 아, 왕 잭슨. 네, 왕. 그리고 네. 홍콩에서 왔어요. 아, 왕콩. 아, 대박인데, 이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진짜 저 이름이 많이 좋거든요. 네. 여섯 가지의 네. 덕이 있는. 아, 여섯 가지의 덕. 덕의 덕 중에 어떤 덕이 제일 강해요? 미더덕. 미더덕. 아, 그 개그 어디서 배웠어요? 아, 저희 프로듀서님들. 아, 진짜? 하이개그. 아주 재치 있습니다. 돌멩이는. 네. 제가 일단 차씨고요. 네. 그 일단 요즘 제일 맛있는 가장 핫한 음식이라서 돌백이로 이름을 줬어요. 아, 우리 부인에서도 가장 핫한 부위가 돌백이니까 네. 제가 이 그룹에서도 가장 핫한 멤버로. 그렇죠. 아, 혁디는? 저는 네, 일단 한글을 읽으시면 혁디, 그 허리띠가 생각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네. 어, 그 다른 뜻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 뜻으로 지어준 거 아닙니까? 아, 그 뜻으로 지어준 겁니까? 그죠? 아, 제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치 읽은데? 제 생각엔 GD 선배님의 지름이 혁디. 아, 그럼 지름이 GD입니까, 원래는? 아니요. 세게 악센트 저기 아, 사실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왜냐면 우리 주간 아이돌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궁금한 인자호랑이의 히트 제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이가 프로듀싱해서 만들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모른 척 하려고 하니까 왜냐면 주간 아이돌 시청자분들 아직 모르니까 소개까지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이팅. 뭐라고 생각해? MBC에 불이한 콜라보레이션 방송입니다. 주간 히트 제조기 아이돌입니다. 덕지야! 아, 이런 프로는 기존에 처음 아닙니까? 그 처음. 아, 저희가 처음 이런 거 처음이거든요. 네. 전문용어로 도킹 방송이라고. 네. 네, 도킹. 지금 우리나라 방송 뉴스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 벌써 이렇게 됐어. 야, 너 그냥 혁디야. 야, 그리고 니. 야, 너. 그냥 돌뱅이 찾아오는 거야. 그냥 그 순간 먹고 싶은 게 지운 거야. 야, 미더덕은 어디서 배운 게 그야? 우리도 안 하는 데 있어. 그래. 야, 왕꽁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배운 대로 해. 알겠습니다. 아, 그럼 잠시만 아니야. 지금 다시 영감형이 아니라고. 우리 아는 사람. 아는 이제 아는 사이야, 다시. 화요일 날 히트 제조기 저녁 6시, 그 다음 수요일 날 이겁니다. 아, 기억하시네. 아니, 일단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빅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그룹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 사장님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되게 뜰 것 같다고. 되게 탑스타 될 것 같다고. 가스텝은 포기해도 되겠다. 아, 그 정도로 빅뱅의 기대가 크다. 부담되는데. 네. 우리 B2B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미 B2B란 그룹을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저기요. 컴백이 솔직히 마지막이 되니까. B2B 하셔야지. 다시 B2B로 갈 거야. 9월달에 컴백 한다며, 임마. 그럼. 만약에 시즌2를 한다. 하면 뭐 다시 참여할 생각 있습니까? 당연하죠. 아, 그 정도로 좋아요, 우리가? 네. 진짜? 네. 근데 오, 저희는 오. 이미 다 정을 뗐어요. 다음은 걸그룹, 걸그룹 하고. 이 힘든, 썼어요. 이 힘든 작업을 걸그룹이라 해야겠다. 왜 자꾸 우리한테 이래요? 왜? 어? 우리랑 그동안 즐거웠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얘기는 협디 끝나고 들어볼게요. 형, 좀만 참아요. 내일 짜냈어, 방금. 자, 협디. 저희랑 같이 다니시는 매니저님께서 그래도 이거 하고 나면은 다른 예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의 발판이구나. 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요. 어쨌든 뭐. 그동안 네. 우리 즐거웠지 않았어요. 아, 진짜 파고드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정이 있는데, 사람이. 네. 어떻게 그렇게 되게 와닿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어요. 아, 진짜? 아, 여자 특집 하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 처음에 얘 섭외할 때는. 아, 되게 얘가 갓세븐스럽다 싶었거든요. 몸을 볼수록 왕콩스럽다. 왕콩스러운 뭐예요? 아니, 그냥 너무 바로 이 그림이 너무 좋아. 자, 우리 그 스트레스 커먼 데뷔 무대를 여기서 잠시 후에 가실 텐데 제대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우선 스트레스 커먼이라는 노래는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직접적으로 가사로 딱 와닿게 표현하면서 아, 공감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런 것도 모두 날릴 수 있는 스트레스 커먼에 대한 안무도 혹시 있습니까? 네. 아주 짧게 좀 보여주세요. 피자, 피자. 어, 있어. 보여주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음악을 틀어주셔야 돼요. 우리 그럼 그거 음악 있나요, 음악? 전갈 춤. 기억이 안 나. 좀 피자, 우리 이거였잖아. 자, 음악 주세요! 내가 진짜 스트레스 그 와중에 꼭 이거 하고 싶어 스트레스 살지 맙시다 그냥 잠이라도 변하게 잡시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좋아! 이게 뭐야? 야! 야! 돌멩이 형! 너 혼자 만드는 거 어떻게 해? 그런것들 배우드리는 거야! 야, 이거 뭐였어요? 반대로 누웠어요, 혼자. 야!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원래... 아니야! 여기 눈물을 보고 봐야지. 자리 좀 좁다, 좁다. 야, 이러면서 모두 섹시하길 원해. 자리 좀 좁았다. 야, 너 그리고 바지 더 올려. 바지 더 올려요? 더 올려. 아니, 이게 왜 이래? 바지 더 올리라고. 여기 되게 더 올려. 더 올려. 아, 진짜. 아, 우리 이 사이 되게 많이 친해졌네. 왜 이렇게 어겨붙어, 쟤.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알겠습니다. 쟤 진짜 좋아해. 아, 빨리. 오케이, 오케이. 대한민국 최초 콜라보 도킹 방송. 안 하지. 에브리원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스킨구어를. 야, 얘기하자! 아, 저희가 첫 무대는 처음이라서 좀 떨려서 이게 한... 죄송합니다. 시간 줄게.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조바심 내지 말자. 하이. 네. 오케이. 대한민국 최초 도킹 방송 예. 히트 제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네. 곡을 가지고 주관에 대해서 최초로 데뷔와 동시에 오늘 은퇴 무대를 가지는 그렇죠. 오케이. 준비되셨나요? 네. 예스! 전 세계 팬들이 보고 있어! 뭘로? 유튜브로! 오케이. 오케이. 자, 가! 하나, 둘, 셋! 구호가 합쳐지지 않는데요? 하고 싶은 말을 합친 겁니다. 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구나. 아, 뭐라고 하셨는데요? 맛있어요, 차돌배기.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기자 우리 함께. 아, 좋아요. 믿어당, 믿어당, 파이팅. 헤이. 나는 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다시. 하나, 둘, 셋. 믿어당, 파이팅. 좋아. 자, 알겠습니다. 자, 빅뱅의 데뷔 무대이자 은퇴 무대. 그 영광의 순간을 처음에, 지금 아니, 처음에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주세요!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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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빅병이 형돈이와 대준이의 이름을 걸고 프로듀서한 아이돌 그룹이니만큼 두 맞습니다. 분이 직접 홍보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와! 나는 얘네들 망했으면 좋겠어. 아, 에이, 에이, 에이. 그리고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야. 좀 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 틀린 사람이. 저희는 틀린 일단. 게 없어요. 빅뱅 프로듀서 형돈이와 대준이가 얼음 위에서 버티는 시간 동안에만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못 버티면 처음부터 다시 이거 좀 와보죠. 못 버티면 빠지. 데뷔 무대인데. 네. 저희가 무한 앵콜 들고 있어가지고. 형들이 이렇게 발벗고 뛰니까 너희들 잘해다. 네. 감동이야. 갑니다. 딱 되자마자 음악 주세요. 네. 시작. 처음에 로우. 시작. 처음에 로우. 시작. 남잔데? 제가 지금 인트로도 안 했는데 인트로도? 아니, 야 중요한 건 야 뮤직비디오로 확인 유튜브로 좀 가면 좀 아 오늘 물하고 얼음하고 뭐 있는 날이냐? 자 가면서 자 버텨볼게 버텨볼게 동남남 없어 감사합니다 저희 아니 너네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럼 오케이 자 시 어깨동무하고 이 노래 제목은 아, 진짜 인트로도 안 끝났어요. 용감한 인간 호랑이가 나왔지. 아니, 저 됐어. 우리는 나왔어. 우린 나왔어. 됐어. 저희 이름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까지 나와?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해줘요. 네, 그럼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 감사합니다. 그럼 가위바위보. 나무죠? 가위바위보. 자, 화이팅, 화이팅.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려갈까 좀 얘기해요, 바로. 네. 제가 바로 노래 끊기면 안 되니까. 네. 자. 미끄러워. 야, 미끄러워서 떨어진 거야. 우리 데뷔 무대예요. 알았어. 야, 진짜로 이게 홍보가 힘들구나, 이렇게. 매니저들 고생 많이 하네. 자, 갈게요. 처음부터. 시작. 이 그룹을 하고 있는 내가 진짜 됐어, 이 정도면 됐다. 아, 진짜. 1점도 안 깼나? 못하겠어. 너무 참아. 너무 참아, 아, 진짜. 나머지는 뮤직비디오로. 아니, 우리 제대로 한 번만 포기해줘요. 데뷔자 마지막인데, 이거. 그냥 수건 하나만 올려줘요, 수건 하나만. 야, 왜냐면 미끄러워서 그래, 미끄러워. 자, 해도 참. 미끄러워서 그래, 미끄러워. 자, 자, 그로부터. 자, 이게 진짜. 이 그룹을 하고 있는 내가 진짜 그 와중에 꼭 믿어 하고 싶었어. 안무 있지 않아? 안무! 가자, 안무!
엔딩. 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 왜요? 다칠까 봐 그래. 아니야, 저 절대 안 맞죠. 그래? 응. 아, 이게 좀 있다. 어쨌든 프로듀서들의 네. 예, 희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첫 무대작 은퇴 무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아, 진짜 어떻게 형들 이렇게 잘 살려주세요. 자, 빅뱅의 팀워크 테스트를 해보시죠. 오케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네. 팀워크가 다져진 네, 그런 프로젝트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자,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제작진이 제시한 팀워크 미션에 빅병 멤버들이 성공하면 통과, 실패하면 빅병을 잘못 프로듀싱한 형돈이와 대준이가 우와, 벌칙을 이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간 아이돌 짱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추면 되죠. 네, 여러분들을 믿고. 자, 벌칙 뭡니까? 뭐예요? 아니, 어떻게 하지? 결국 이거야? 한 명만 맞으면 되는 겁니까? 네, 한 명만 맞는 겁니다. 자, 팀워크는 뭡니까? 테스트. 마우스 투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투 마우스? 아, 이거 할 수 있지. 제한 시간 60초 동안 손대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종이를 30개 이상 옮기시면 됩니다. 30초? 아, 30개? 60초 동안 30개입니다. 야, 1초에 하나씩인데 너무 심하다. 야, 돌배야, 너 뭐 발라? 립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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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 발라, 다 발라. 좋아, 좋아. 아, 립밤. 영화 똑똑해. 아, 심장이 궁금. 갑니다. 심장이 입술이 너무 커. 느낌 안 됩니다. 느낌 안 됩니다. 일부러. 일부러. 아니, 입술이 이만해. 팀워크니까 이걸 할 수 있어요. 얘는 하나 물고 있어. 돌베기. 그럼. 야, 할 수 있다, 얘들아. 할 수 있어. 시작! 치워놓고, 치워놓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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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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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잘한다.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게 문제는 저게 돌베기. 빨리. 아, 좋아. 아, 얘네 팀워크 좋다.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빨리. 몇 장 한다고? 30개 너무 심하다. 몇 분에? 그냥 1분에. 이거 안 돼. 이거 남녀가 해도 이거 안 돼. 아, 근데 이거. 공장에서도 이렇게 못해. 야. 너무 집. 다시 대시가만. 빨리. 야, 니네 끝나고. 야. 번호 따겠다. 야, 얘네를 봐라. 시간 없음. 뭐하냐? 왜 느끼고 있냐? 왜 느끼고 있냐? 스윙으로 안돼 빨리. 야, 왜 스윙을 부려놔? 안돼. 뭐 하는 거야? 아, 어지러워. 어려워. 야, 그만 움직이면 그대로. 그만 움직이면 그대로. 그대로. 이 상태로 그만. 자, 우리가 살리겠구만. 뭐해? 괜찮아, 둘이? 아, 근데 그만. 예. 아, 네. 아, 그 타이밍에 딱 그만 왔어가지고. 몇 장? 아, 진짜. 하나. 아, 많이 했네. 몇 장이 하는데? 셋. 30장. 넷. 다섯. 여섯. 아, 폭풍을 좋았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실패하셨습니다. 실패! 100장 한 것 같은데? 야, 니네 뭐, 왜 둘이 느껴? 둘이 좀 이상해. 레깅 했어. 누가 호흡을, 누가 숨을 불어넣었어? 성재야, 이따가 왜 숨을 불어넣어, 니가? 불안하게 웃겨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프로듀서 하시.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게임을 하시죠. 아니. 눈치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1! 네, 고맙습니다! 이런 눈치 게임이 왜 필요해? 오늘 왜 일을 못 하셨어요? 아니, 정말 아니에요, 진짜. 아,
두 명이서 눈치 게임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아니, 중독성 있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 진짜 감동입니다. 눈치 게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자, 알았어. 눈치가 엄청 가. 빠르시네. 예, 아까. 해봐. 다음 팀으로. 뭐 하나 성공해야겠다, 진짜 우리. 이번 게임은 넷이서 한 마음 게임입니다. 어? 정답이 네 글자인 퀴즈를 내서 빅병 멤버들이 한 글자씩 말로 이어서 맞추겠습니다. 심심. 오케이. 아, 근데 얘 완공이에. 아, 무시하지 마. 야, 니가 나 더 무시해. 아니, 그렇게 교육시켰잖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제한시간 100초 동안 10개를 맞춰야 통과합니다. 아, 잘 모르겠네. 갑니다. 준비, 시작! 소의 한 부위로 빅스 N의 예명은 무엇입니까? 차, 돌, 해! 이, 돌, 해! 이. 오케이, 오케이. 왜? 차돌백이 맞잖아. 맞잖아요. 박자 발음이... 아니, 그거 그냥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에이! 다시. 시간 멈춰요. 아니, 눈 안 보여. 제가 맞췄어요. 뭐가 잘못됐어? 뭐가 말이 안 들렸다고? 그래.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했는데요. 너 발표인 건 이상한 거 아니야?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발음 좀 서투려서. 오케이. 자, 너 핸드폰. 아, 지금 잘했죠. 시대만 다시 하겠습니다. 외국인 100만 명 시대인데 지금. 형도 지금. 어? 물어. 갑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왕콩이는 과거 펜싱 선수로서 무엇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국! 펜? 펜싱 선수로. 국! 가! 대! 표! 오케이! 아, 문제 좀 빨리 줘! 상대에서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빅병의 노래 제목에도 있는 단어는 무엇? 스! 스! 미! 노래 제목! 우리 노래 제목! 스!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스모?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웃길라고. 야, 우리 노래 제목! 세트! 네! 스! 긴장의 실을 빨아먹는 전설상의 귀신으로 빅스의 컨셉으로 잘 알... 하나, 둘, 아홉. 뱀파이어! 맞아. 뱀파이어. 잘했어, 뱀파이어. 한글을 만든 조선의 왕. 중! 왕! 왕! 백퍼였어. 정확히 알았어. 누가 들어도 돼. 돼가 돼. PH 발음? 은근히 사연이 너무 지나간 거 같아. 슬픔, 노여움, 즐거움을 일컫는 말은? 히! 노! 랏! 랏! 야, 진짜 똑똑하다. 진짜 아, 문제 빨리 해요! 아니, 무슨 책 많이 읽어서. 잘하네. 높은 절벽이나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스포츠로 3, 2, 1 외치면서 뛰는 것은? 펀! 지! 캡! 펄! 아니, 문제 내는 시간이 지금 100초가 넘었어. 처음이잖아요. 10분도 안 됐잖아. 질문 물어보는 시간 때문에 80초가 넘었어. 문제 내는 시간이 80초야. 이게 좀 불공평한 세상이야. 그걸 떠나서 일단 발음이 부정확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외국인도 어떻게 해? 아니, 잠깐만. 영어도 빠르네, 영어도 빠르네. 애플 해봐, 애플. 애플 캘리퍼젤러스 에스피레오시스. 이것만 특별하게 성공 인정해드립니다. 아, 아,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제작진의 실수로. 네. 실수 맞죠? 네, 실수할 실수 수도 있죠. 아, 뭐. 이게 백병이 괜찮아. 너그럽부터 빠지는. 알았어. 아주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팀웍 대단합니다. 네. 박수. 시청입니다. 이번 게임은 일심동체입니다. 네? 네. 제시하는 단어를 듣고 3초 안에 같은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 이거 쉽지. 10개 중에 5개 맞추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왕콩이를 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아니야, 저 그런 일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책임인데요. 너 왠지 믿음직스럽게. 그렇죠, 뭐. 아, 저는 뭐. 네. 첫 번째 문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간 아이돌. 하나, 둘, 셋. 오케이, 맞아. 오케이. 아, 예. 왜?
아니, 나온 적이 없어. 제가 스틸은 좋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뭔지 알 거 아니야. 안 나온다고 한 거야? 아니, 맞아.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돌멩이요. 노효준님 감사합니다. 저. 그래서 아직 아홉 문제 남았어요. 무조건 해야, 무조건 해야 된다. 뭐 한 뽀른 좀 넣는데. 오케이. 제시되는 단어와 동작이 일치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수습을 형들이 다 알아요. 컴온. 강아지. 하나, 둘, 셋. 정당당당해. 자, 주세요. 네. 골룸. 하나, 아. 둘, 셋. 둘, 셋. 자, 하이 프레셔. 프레셔. 아, 왜 이거 좀요? 일침 동체잖아요. 골룸이랑 어떤 연관이 됐는데 왜? 벌칙 정하실 MC 선정해 주세요. 아, 이거 우리 인정 못해. 틀렸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어?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못 들었어. 1. 아, 2. 눈치 게임 아니잖아요. 눈치 게임이 아니야. 눈치 게임이 아니야. 눈치 게임 안 했잖아. 그럼 탕수육 한번 가, 탕수육. 내가 탕. 자, 탕수육. 진짜 비가 왔다. 탕수육탕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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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오 마이 갓. 수금! 빅뱅 최초 최후의 만찬! 와! 그리고 굿바이! 빅뱅! 와! 네, 조촐하게 저희가 좀 먹을 거라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조촐하지 않아요. 원래 좀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면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다 훈훈해. 근데 좀 드세요. 아니, 일단 드시면서. 알겠습니다. 드시면서. 오늘은 똥파티입니다. 아, 진짜요? 서로 또 잘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진짜 시원섭섭하죠. 저는 솔직히 빅뚜비랑 빅뱅이랑 두탕 하고 싶어요. 아, 두탕. 빅뱅이 좋습니까? AOA가 좋습니까? AOA. 와, 우리도 서운하다. 서운해요. 서운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빅뱅 고별 인사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팀의 리더. 네, 우리 탑디. 마지막으로 끝 인사 부탁드렸습니다. 네, 우선 저희 빅뱅을 사랑해주신 수많은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체하지만 데프콘 형님과 형동 형님과 그리고 멤버분들과 함께 랩으로 응원을 낼 수 있어서 또 되게 영광이었고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허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지금 주간 아이돌에서 저희도 굉장히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디 멋진 빅스 그리고 비투비 그리고 갓세븐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빅뱅이었습니다.